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3일에 치러질 병원 사무관리사 정기시험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게 된 홍사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목표, 때로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갈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시고 오늘 이 강의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응원을 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 시험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다가 온라인 시험으로 지금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PC가 다 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접속하셔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블릿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접속하셔서 9월 13일 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출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제작한 2020년 알기 쉬운 치과 건강보험과 사무관리라고 하는 이론서와 또 문제집을 통해서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출제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이미 응시하셨다면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 시간은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출제 문항은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총 50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점씩 배점이 돼서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하시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50문항이 어떤 항목에서 출제가 되는지 그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진찰료 산정에서 진료비의 구성, 본인 부담금 관련한 것, 또 초진, 재진을 구별하실지 아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행위의 정의를 묻는 등 진찰료 산정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또 구강검진, 학교 구강검진 또는 직장인 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등의 구강검진 문제가 두 문항이 나오네요. 그리고 보존, 근관, 외과, 치주, 보철 파트에서 각 네 문항씩 진료 행위별 산정 기준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취와 방사선, 또 우리 선생님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동일 부위의 동시 산정 시에 어떻게 인정되나요? 라고 묻는 문제 등 기타 진료에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또 청구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청구 프로그램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의 가장 큰 특징이죠. 보험 청구의 지식 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로서 병원 사무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무 또는 세무 회계 또는 개인정보 관리, 그 다음에 치과 기록 관리, 그리고 신고 관련 업무 등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병원 사무관리 문항도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문항이 준비가 되니까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남은 시간 시험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진찰료 산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진찰료 산정에서는 총 8문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진료비 구성 요소가 무슨 말인가요? 문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질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생님 초진, 재진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진찰료라고 얘기하고 기초수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진찰료는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가 있기도 하지만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합하여 산정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본 진찰료라 함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고 검진한 비용을 말하고요. 외래관리료는 처방전 발급 비용 등등의 어떤 발급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진찰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시술하시는 여러 다양한 발치, 발수 등등의 행위를 행위수가라고 하고 리도카인 또는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하는 그 앰플 있죠. 주사제 등등은 약제수가 또 파일이나 뭐 버, 필름, 요즘 필름은 거의 쓰지 않으시지만 실크 등등을 우리는 재료, 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수가에다가 환자분께서 진료받으신 행위가 있으실 거죠. 그 행위에 가산을 시켜주는데요. 이 행위 가산을 바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행위는 무조건 가산이 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나 약제나 진찰료에는 가산이 붙지 않는다. 예,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같은 말, 행위 가산.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우리는 이 환자분의 오늘 총 진료비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또 총 진료비는 환자가 오늘 진료받고 돈을 내고 가시는 본인 부담금과 우리가 심사평가원에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청구액.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또 총진료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진료비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진료 행위 가산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암기를 하고 시험을 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을 때 오늘 진료받으신 행위에 대해서 행위 가산이 몇 프로가 붙느냐, 이 프로테이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15%입니다. 근데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그 행위료의 20%의 가산이 붙는 것이죠. 근데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르죠. 치과 의원인 경우에 11%, 치과 병원인 경우에는 15%의 행위 가산이 붙게 된다는 것. 예, 따라서 발치의 수가가 예를 들어 만 원이라면 만 원이 아니라 치과 의원에서 일을 빼셨다. 근데 건강보험 대상자이다 그러면 만 원에 15%가 가산 붙어서 11,500원이 바로 발치의 가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위에만 가산이 붙는 행위 가산율이 몇 프로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올 때 꼭 기억하셔서 정답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성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 후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10원짜리 선생님들 바꿔놓고 이렇게 잔돈 드리지 않으시죠? 네, 요즘 100원짜리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차액은 청구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원 미만 절사, 옳은 표현입니다. 자, 3번 보기, 치과의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는 행위수가의 15%를 가산한다. 자, 아까 제가 수치를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치과의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는 행위수가 11% 가산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저 한번 더 보시죠. 치과병원 기준 건강보험 대상자는 행위수가의 20%,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료행위 가산율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다. 네, 의원급, 병원급, 그리고 종합병원 다 행위 가산율은 다릅니다. 아까 보셨죠? 15%, 20% 이렇게 다른 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주 농량으로 치과의원에 내어놔서 간단한 소독 처치를 하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이때 총 진료비가 22,000원이 나왔다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나누어서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될 텐데요. 우리 한번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입니다. 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 잘 하시면 좋겠죠.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과의원에 내원했을 때 30% 본인 부담인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치과병원은 조금 더 비싸죠. 40%.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은 20%씩을 인하를 해줬죠. 그래서 10%, 20%. 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명분으로 해서 만 1세에서 6세 미만은 21, 20%.
28%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30%를 내는 우리의 70%만 받아라. 그래서 3, 7에 21, 40%에 70%에서 4, 7에 28%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바로 미래 세대들의 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어줘야 된다. 문턱을 낮추어줘야 된다.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었죠. 자, 그리고 만 1세 미만은 또 더 낮춰줍니다. 예, 5%만, 10%만. 예, 하지만 치과에 만 1세 미만이 내원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외우지 못하실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 1세에서 6세 미만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좀 넘어가 보면 치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공부하시기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총 진료비가 65세 이상이신데 오늘 진료받은 내용 총 전체가 15,000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무조건 치과 의원에서는 1,500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001원에서 2만원까지의 총 진료비가 만약에 그 사이에 나오게 됐다. 그러면 이때는 10%만 2만 1원부터 2만 5천원까지는 20%. 25,000원이 넘어서면 그때서야 30%를 내도록 65세 이상 경로 우대 정책을 펼친 겁니다. 본인 부담률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을 좀 덜어드리게 된 거죠. 하지만 치과 병원에 내원하신 65세 이상은 무조건 40%를 환자가 다 지불하고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65세 이상은 치과 의원이냐 병원이냐 어디를 방문하셨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시는 본인 부담률의 차이가 상당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치과 의원 먼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치과 의원 같은 경우에 금액을 한번 보시면 1,5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어떤 경우에 1,500원이고 어떤 경우에 환자는 1,000원을 내고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치과 의원은 1, 2종 구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1종과 2종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원의 처방전이 나가지 않을 때 그 중에서도 의약품이 나가지 않을 때는 1,000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일단 처방전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선생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의약품 X가 무슨 표현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시면서 약제를 사용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약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리도카인이죠. 리도카인을 썼다는 건 바로 마취를 하셨겠죠. 또는 IM, 엉덩이 주사 또는 IV 정맥내 주사를 받으신 분도 주사제를 썼겠죠. 그럼 그게 바로 의약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하셨다 라고 하면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1,000원이 되는 거고요. 마취나 또는 주사제를 주사를 받았다 맞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500원이 더 올라가서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신경치료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마취를 하고 발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처방전은 안 나갑니다. 그럼 얼마를 내셔야 될까요? 마취를 했으니까 네, 1,5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비칼 어브레이전이 있어서 글레사이노마로 서비칼 치경부를 오늘 바로 떼어줍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처방전도 받지 않으세요. 그럼 얼마? 네, 1,000원이 되는 거죠. 기본 1,000원에서 마취를 하면 500원을 더 올려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처방전이 나갈 때는 환자에게 1,000원만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고 왜 돈이 더 500원이 더 낮아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의료급여 대상자 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가시게 되고 약국에 가시면 또 비용을 내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500원을 덜 받고 환자분이 약국에 가서 500원을 내고 약을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취를 하고 발수를 했을 때까지 환자에게 우리는 1,500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염증이 심해서 처방전이 나가야 된다라고 원장님이 오더를 주셨습니다. 환자분께 처방전을 드릴 때는 얼마를 받게 되죠? 네, 500원 마이너스에서 1,000원만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치과 의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과 병원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종과 2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의원 대비 500원이 비쌉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 1,500원에 마취를 하면 2,000원, 약이 나가게 되면 다시 1,500원으로 떨어진다.
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치과 병원에 내원하신 2종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이긴 하지만 치과 병원에 내원하셨다 보니까 본인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얼마? 총 진료비의 15%를 환자가 내게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오셔서 파노라마 찍고 전학 스케일링도 하시고 치경부에 GI로 여러 개 떼우시고 이도 하나 빼셨다라고 하면 총 진료비가 10만 원이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러면요, 2종 치과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네, 15,000원씩이나 내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15%를 환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꼭 그 시험 치시기 전까지 암기하시고 자신 있게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에 나왔네요. 65세.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65세 건강보험 대상자니까 처음에 배웠던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 박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자, 어디냐? 치과 의원입니다. 65세 치과 의원이면 4단계로 나뉘어졌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때 총 진료비가 얼마? 2만 2천 원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몇 프로 구간이죠? 15,000원 이하, 15,001원에서 2만원, 21,000원에서 25,000원. 네, 20% 구간이 되죠? 따라서 22,000원에 20%를 계산하면 정답은 네,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잘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보죠. 다음 중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진찰료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항 정도가 나올 텐데요. 하나는 보통 이런 게 나오죠. 이 경우에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하나랑 또 방금 나와 있는 예시 문제처럼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언제 진찰료만 산정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는 네, 원장님께 네, 구강을 보여드리고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고 그냥 가시게 됩니다. 고민 좀 하고 올게요. 이게 바로 우리는 진찰료만 받아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의 처치, 구내염에 약물이나 연고를 도포한 경우, 또 발치 전에 간단한 셀라인 이리게이션만 받은 경우, 또는 치수 냉온 검사, 알고 계시죠? 아이스 스틱을 만들어서 데워본다거나 따뜻한 물을 뿌려본다거나 또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검사를 해본다거나 또는 예, 아직 진료는 하지 않고 사전 처방전만 먼저 발행했을 때 이런 경우가 모두 다 진찰료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구내염 환자에게 오라메디 연고를 도포한 경우 이거 방금 나왔던 거죠. 진찰료만 산정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치과의사의 진단 후에 별도의 치료는 없고 상담만 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오게 됐을 때 진찰료만 맞죠. 세 번째, 치수 생활력 확인을 위해서 전기 치수 반응 검사를 시행한 경우라고 보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치수 냉온 검사랑 전기 치수 반응 검사는 분명히 다른 거죠. 전기 치수 반응 검사는 치수의 생활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EPT 검사라고 하죠. 장비를 이용해서 생활력을 체크해 보는 거. 이것은 따로 전기 치수 반응 검사 행위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료만 받으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진찰 후 별도의 처치 없이 처방전만. 네, 진찰료만이죠. 사랑니 발치 전 통증 감소를 위해서 사랑니 부위를 간단하게 소독만 한 경우. 네, 발치 전 드레싱은 다 진찰료만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공부를 남은 시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악 구치부 협측 또는 하악 설측부 및 상악의 구개부에 발생하는 양성골 증식으로 치조골이 아닌 기저골에 발생하는 외골종에 대해서 절제술을 시행하는 술식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술식을 했을 때 이 행위는 무엇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라는 진료 행위의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뭔가 우리 선생님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양성골 증식, 기저골, 외골종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사진 보시면 아하 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우리 선생님들 뭐라고 하죠?
포러스라고 하죠. 네, 보통 호발 부위가 하악의 설측 부위에 보면 환자분들 우리 살펴보면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토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개골 쪽에 입천장 쪽에도 이렇게 구개골 융기 되신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는 토러스를 제거하는 것 무엇이라고 하죠, 선생님? 너무 쉬운 문제죠. 네, 답은 네, 4번 골 융기 절제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비급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시험에 이 행위가 보험인가요? 보험이 아닌가요?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네. 이 문제 아니고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바로 보시죠. 만 19세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 전색술을 시행한 경우. 자, 치면열구 전색술 급여 적용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만 18세 이하죠. 만 18세 이하에 하나요? 제1대구치에 하나요? 급여 적용한다. 자, 근데 이분은 지금 만 19세니까 보험 적용 나이가 아닙니다. 비급여이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제3대구치, 즉 8번을 빼서 제2대구치 부위로 이식한다. 8번을 빼서 7번이나 6번 자리로 옮겨 심는 자가치아 이식술은 비급여가 맞습니다. 네, 3번. 대구치 치근단 부의 농량으로, 예, 구치부의 치근단의 농량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다시 심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치아를 발거해서 신경치료를 한 다음 다시 자기 자리에 넣어주는 치아 재식술, 의도적 치아 재식술이라고도 하고요. 청구는 치아 재식술이라는 항목으로 청구하는 급여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영구치 불소도포를 위해서 불소도포제 코팅을 시행한 경우. 아,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치아가 시리다라고 해서 불소이온 도입기를 이용한 불소도포. 이것은 바로 지각과민처치라고 하는 보험 항목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해서 영구치에 불소를 도포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예,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는 현재 보험이 되지 않죠. 예, 비급여 항목이 맞습니다. 만 15세 영구치에 광중암 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네, 광중암 레진 충전 2019년 1월부터 보험이 되긴 했죠. 하지만 나이를 기억하셔야 되죠. 만 12세 이하에 하나여 급여 적용되죠. 15세는 여전히 비급여 적용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다섯 개의 보기 중에서 비급여가 아닌 것은 바로 3번. 네, 치아 재식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강검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문항 중에서 구강검진과 관련된 문항은 두 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배점으로 치면 4점이 되겠죠. 일단 구강검진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인 검진 대상자가 오셔서 구강검진을 원합니다. 자, 그럼 구강검진을 하고 스케일링도 하셔야 되고 두 개 떼울 게 있고 사랑니 빼셔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환자분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 할게. 오늘은 검진만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돈 안 받죠? 네, 어떻게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시행하는 검진을 하신 거니까 검진비만 청구하고 환자분께는 따로 비용을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강검진을 하러 온 당일 스케일링도 하시고 두 개 떼우시고 사랑니 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가 그럼 저 오늘 먼저 스케일링 좀 하고 갈게요. 보험 스케일링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우리는 차트를 만들고 환자분께 스케일링을 해드린 다음에 돈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때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라고 하면 구강검진한 비용은 공단에 따로 청구하시고요. 오늘 환자분께는 초진 진찰료의 50%랑 스케일링 비용 100%를 해서 총 진료비를 계산하여 본인 부담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는 진찰료의 50%를 받는다. 어떤 환자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 어떤 영유아 구강검진, 그리고 성인검진, 또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랑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하러 오는 치과 있으시죠? 네, 학교 학생들 구강검진은 주 시행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냐면 교육부 주관 사업을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좀 다르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예, 학생이 오늘 와서 학교 구강 검진을 받고 그냥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청구를 하냐면 공단이 아니라 이때는 학교에다가 검진비를 청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검진한 당일에 유치발치를 예를 들어 하나를 하고 가게 됐다면 우리 병원에 환자가 된 거죠. 그러면 차트를 만들고 이를 뺍니다. 이를 빼고 나와서 본인 부담금을 달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때는 초진료 100%에다가 유치발치 비용까지 해서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관장 사업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구강검진 사업 대상자들은 검진 당일에 진료를 했을 때 초진료에 진찰료의 50%를 내시면 되고요. 학교 구강 검진은 교육부, 교육청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이 나와서 초진료 100%에다가 진료 행위료를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구강검진 당일날은 환자분이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저 예약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추후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영유아 구강검진, 성인검진, 생애정란기 검진 대상자들은 공단 시행이기 때문에 답이 똑같고요. 학교 구강검진 대상자만 지금 답이 다름을 또다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오늘 예를 들어 1월 5일이라고 가정할게요. 1월 5일 날 성인 직장인 검진 대상자가 또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가 오셔서 구강검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일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3일 뒤에 예약을 좀 해주세요 라고 오늘은 그냥 가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질 않죠. 공단으로 구강검진 비용만 바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흘 뒤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차트를 만들고 우리 병원에서의 진료는 처음으로 받으시는 거지만 사흘 전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구강을 검진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재진료 100%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청구해야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초진으로 그냥 청구를 하셔서 쏘으면 삭감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검진 대상자였는데 이분을 왜 또 초진을 해서 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환수조치 당하는 일들이 한 2년 정도 걸려서 막 이렇게 서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청구하셔야 되고요. 자, 학교 구강검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이 왔습니다. 구강검진을 했고요. 유치발치 두 개를 하고 하나 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이 혼자 와서 진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가고 한 일주일 뒤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원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일주일 전에 검진했던 것은 어디다 청구할까요? 학교로 청구를 해서 검진 비용을 받으시고요. 일주일 후에 와서 두 개 떼우고 유치발치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초진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초진료의 진료 행위료랑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학생은 초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 관장 사업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진료를 했던 것은 또 공단으로 청구를 하는 거라서 시행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초진으로 청구를 해도 무방하고요. 대신에 영유아 검진이나 생애전환기 또는 성인 검진은 공단이 검진비도 주고 또 청구하면 또 공단이 지급을 해주죠. 공단이 다 두 가지를 비용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진단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대진이잖아요. 초진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기간이 언제까지나 우리 치과에서 구강검진 받으신 분은 영원히 그럼 계속 재진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30일 기준으로 우리 일반적인 초재진 기준의 기준처럼 30일 이내에 오셨을 때 국가 시행하는 검진 후 30일 이내에 오셨을 때는 재진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검진 관련해서 두 문항이 나올 때 이렇게 진찰료 관련해서 50%예요, 100%예요, 초진이에요, 재진이에요를 물어보는 하나의 문제와 또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 문항이 시행처가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해서 학생 구강검진은 교육부 주관 사업이라고 시행처가 다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챙겨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그럼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감을 한번 더 얻어보시죠. 다음 주 구강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성인 구강검진 당일이죠. 성인 구강검진 당일 진료 시에는 어떻게? 50%만 가능하다. 네, 옳은 이야기죠. 두 번째, 성인 구강검진하고 30일 이내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구강검진만 하고 30일 안에 다시 오면 어떻게? 다 공단
공단이 집행을 하는 곳이니까 재진으로 해야지 초진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세 번째, 영유아 구강검진 당일입니다. 그럼 역시 50% 맞습니다. 4번, 학교 구강검진 당일 진료 시에 진찰료 100%. 네, 학교는 주무시행처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학교 구강검진 당일 했을 때 50% 아니고요. 학생은 그냥 100% 진찰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별표 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토요일에 학교 구강검진을 했을 때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토요일 날 학교 구강검진을 하고 갔다고 해서 검진비를 학교에다가 더 많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토요일에 우리가 진찰료가 30% 가산되는 것은 치과의원에 내원한 일반적인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치과병원은 오후 1시부터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진찰료의 30%가 가산이 되죠. 하지만 구강검진만 하러 오는 사업을 위해서 구강검진 사업으로 오는 환자분들에게 가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료 행위별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0문항 중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익숙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존치료 그리고 근관치료, 외과치료까지 해서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4문항씩에서 5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총 20문제, 즉 40점이나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40점을 다 확보하셔야 조금 부족하신 부분에서 몇 개 틀리더라도 합격하실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존 영역에서 보통 처치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서 보통 처치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네, 보통 처치는 한 치아 1회당의 가격이고요. 약 1,000원 정도의 수가를 가지고 있죠. 챔버 오프닝, 치수관 개방만 했을 때, 또 발수를 완료하지 못하고 치수의 일부만을 제거하고 오늘 스톱했을 때, 자, 그리고 치수 절단하고 나서 다음번에 오셔서 코튼 체인지만 하셨을 때, 또는 신경치료 중인 환자인데 임시로 메워놓은 약재가 빠져가지고 다시 약재만 메워달라고 오셔서 약재만 메웠을 때, 그럴 때가 바로 보통 처치로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이때 사용하신 다양한 재료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치아 우식을 제거하고 다이카를 충전한 다음에 GOE로 임시 충전했다. 다이카를 깔고 GOE로 막았다. 우식을 제거하고. 이것은 보통 처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네, 치수 복조로 적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근관치료 중인 환자 캐비톤이 탈락해서 임시충전만 시행한 경우, 네, 이게 바로 보통 처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맞습니다. 구내염으로 간단히 연조직 드레싱을 한 것, 이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에서 나왔던 이야기네요. 외상으로 치아의 일부분이 파절되어서 파절편을 제거한 경우는 치아 파절편 제거라고 하는 항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5번, 치아의 조기 접촉 부분을 교합지를 이용해서 조정했다? 이건 바로 교합 조정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네, 그다음 중 지각과민 처치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각과민 처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알고 계시겠지만 지각과민 처치는 가와 나로 구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도포하거나 또는 이온 도입기를 이용한 불소 도포. 나 같은 경우에는 상아질 접착제를 발라주거나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린 치아에 덜 시리게 치료해주는 것. 그게 나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재료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글루마, 슈퍼실, MS코트. 또는 뭐 불소도포가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진 필링할 때 쓰시는 여러 가지 본딩제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모든 본딩제를 발랐을 때 다 지각과민 처치 나로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료만 지각과민 처치 나로 인정되는 상아질 접착제이고 레이저냐라는 것도 한번쯤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다 수입 재료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통관되어 들어올 때 이 재료가
레진 본딩제로서의 효과도 있지만 지각 과민용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허가받은 제품들만 지각 과민 처치 나로 청구를 해서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SE 본드일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시스템프 비스블락, 하이브리드 코트, 뭐 싱글 본드 2, 이지 본드 등등이 있고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키 레이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수입하는 키 레이저와 그 다음에 SD201B 등의 레이저가 지금 현재 허가된 지각과민 처치 나로 청구할 수 있는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게 하루에 며칠까지 인정되느냐가 참 시험에 자주 나오죠. 하루 최대 6치까지 청구가 됩니다. 단, 나 같은 경우에는 가보다 수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6개를 발랐다고 해서 6개를 주지 않죠. 어떻게 되죠? 한 개 치아만 했을 때는 한 개 값을 주지만 나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치아에 해줬을 때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치아부터 두 번째 치아부터는 20%의 수가만 인정하죠. 따라서 1.2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 개의 치아를 하게 되면 하나 받고 0.2개, 0.2개에서 총 1.4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섯 개를 다 발랐을 때 하나는 하나를 받고 나머지 다섯 개는 0.2씩 1을 받으니까 여섯 개를 발랐더라 라도 총 인정되는 건 횟수 2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나의 산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시행 간격도 한번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치아에 발라주고 또 일주일 간격 이상을 가지면서 텀을 두고 제도포를 했을 때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까마득하네요.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중간중간에 시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때는 지각과민 처치 나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진찰료만 청구하시고요. 6개월이 지났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재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다양한 재료는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행위료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청구로 인정되지 않는 재료는 재료 신고도 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스케일링하고 나서 지각과민 처치할 수 있나요? 네. 아시죠?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야 지각과민 처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스케일링하고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지각과민 처치를 청구하는 것은 스케일링하고 나면 당연히 실인데 그 후유증으로 이걸 치료해주고 또 청구한다? 그건 아니지.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서 제도포는 치석 제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상하세관이 너무 미세하게 질병을 가지고 있다. 실이다라고 하는 질병을 가진 것으로 단독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지각과민 처치를 인정한다. 또 우리가 자연치, 생활치에 프랩을 했을 때 당연히 실이죠. 그런 치아에도 지각과민 처치를 했을 때 청구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주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실인 것을 다시 청구한다? 그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이해하시고 공통적인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지각과민 처치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각과민 처치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 치아당 산정한다. 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사용한 재료는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해야 한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재료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료 신고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게 바로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 번째, 약물 도포 이온 도입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각과민 처치 가로 산정한다. 네, 맞습니다.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나 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의 허가 또는 신고하여 등재된 것만 인정한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식약처의 지각과민 처치용으로 허가 등재된 제품만 사용을 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재료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청구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지각과민 처치 나의 경우 한 치아는 100% 인정되지만 두 번째 치아부터는 20%만 인정한다. 네, 맞는 이야기죠. 1, 1.2, 1.4, 1.6, 1.8, 2.0 이런 식으로 하루에 6개까지 인정된다라는 게 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네, 2번이 옳지 않았습니다. 네, 9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즉일 충전 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즉일 충전 처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즉일 충전 처치랑 충전의 차이점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나의 화면에 넣었습니다. 즉위 충전 처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환자가 왔을 때 바로 그 치아에 치아 오식을 제거하고 치아 경조직 처치를 해주죠. 그리고 와동을 형성한 다음에 오늘 바로 떼오는 걸 우리는 즉위 충전 처치, 즉충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즉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런데 충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항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치아 경조직 처치, 와동 형성 오늘 바로 떼우는 게 아니고 이전에 뭔가 전 처치를 하고 그 이후에 떼우는 걸 우리는 충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저는 3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일 충전 처치를 청구하는 날 세 가지 항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일 충전 처치, 그리고 충전료 재료대. 자, 이전에 뭔가를 하고 왔어요. 예를 들어 캐널 필링을 하고 왔거나 치아 진정 처치를 하고 왔거나 치수 복조를 하고 왔거나 그 이후에 떼우는 충전을 하는 날의 세 가지 항목은 바로 와동 형성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와동 형성료 플러스 충전료 플러스 재료대의 세 가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충전하는 날이죠. 그래서 즉처의 3종 세트, 충전의 3종 세트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장만 바뀌죠. 즉일 충전 처치랑 와동 형성료 대장만 바뀌고 나머지 예, 2등, 3등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방사선 촬영 마취 러버댐 장착료도 가능합니다. 즉일 충전 처치와 충전하는 날 러버댐 장착료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즉일 충전 처치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된다. 한 치아당 산정한다. 네, 맞죠? 6번 하나, 7번 하나 이런 식으로 치당 산정 맞습니다. 2번, 즉처의 청구 내역은 즉일 충전 처치료 플러스 충전료 플러스 충전 재료대이다. 맞죠? 3종 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러버댐 장착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살포시 러버댐 장착 한번 볼까요? 러버댐 장착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금 우리 배운 대로 즉일 충전 처치 그리고 충전하는 날 그리고 근관 치료 시에 전 과정에서 매번 쓰셨다면 매번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수 절단하는 날도 러버댐을 산정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러버댐은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치수 복조, 치아 진정 처치 등 전 처치를 시행하고 다음에 내원해서 충전을 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이건 바로 충전의 정의였죠. 따라서 즉일 충전 처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바로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마취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에 별도로 가능하다. 네, 오늘 얼마나 이가 썩었는지 엑스레이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와동을 형성하면서 아프다라고 하면 마취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영구치의 당일 발수근충 산정 시에 추가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근관치료 파트가 나왔네요. 자, 이 파트에서도 4문항 8점이 걸려 있습니다. 당일 발수근충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일 발수 근충은 제목부터 보시면 오늘 하루에 발수부터 근충까지 다 했다라는 이야기죠. One visit endodontic. 한 번 와가지고 끝났다. 이거잖아요. 자, 이때 유치랑 영구치랑 가격이 다릅니다. 한번 난이도를 생각해 보시면 연구치의 당일 발수 근충과 유치의 당일 발수 근충 당연히 난이도가 다르겠죠. 연구치는 아무래도 유치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길이도 재야 되고 확대도 하면서 성형도 해야 되고 또 갑근간 충전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가가 유치에 비해서 12,000원, 13,000원 정도가 더 비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혹시나 당일 발수 근충 시 유치와 연구치의 수가가 같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달라요 라고 반드시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발수 근충 수가에 모든 근관 치료 행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 불가하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당일 발수 근충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연구치 31,520원이라는 수가 안에 근관 치료 행위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근관장 측정 검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도 모든 근관치료 행위료는 저 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신 재료는 인정이 되는데 바브드 브로치와 파이를 사용하셨다면 재료대로 이 두 가지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 다양한 신경치료할 때 정말 많은 재료를 쓰지만 그런 재료들은 별도의 수가가 없고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바브드 브로치와 파일 중에서도 핸드용 KH파일과 나이타이 파일 둘 중에 한 가지 인정되는 거 아시죠? 파일과 바브드 브로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첫날 오늘 하루 만에 캐널 필링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한 장도 동반되지 않으면 심사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한 장 이상의 방사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맞는 이야기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발수 전에 하나 또 근충 후에 하나에서 두 장을 찍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는 중간에 근관장 길이를 재기 위해서 석장을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다르니까 각각의 방사선까지도 잘 챙겨서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죠. 다음 중 연구치의 당일 발수 근충 산정 시 추가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방사선 찍을 수 있고 마취 당연히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브드 브로치와 나이타이 파일 재료대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관장 측정 검사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입니다. 재근관 치료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옳은 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재근관 치료, 리엔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한번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리엔도, 신경치료를 다시 하려면 이전에 캐널 필링 되어 있던 지피콘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지피콘 제거하는 항목의 행위 이름을 우리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지피콘을 제거해야 그 다음부터 또 신경치료를 다시 할 수가 있겠죠. 발수는 인정이 되나요? 신경이 없는데 발수가 인정될 리가 없겠죠. 발수 대신해 주는 게 뭐다? 가타파차를 제거하는 것이죠. 자,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하고 그 이후에 확대나 성형, 세척부터 이어서 가셔야지 발수는 절대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수복물 제거와 동시에 했을 때 각각 100% 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2월 1일자로 바뀐 내용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내용으로 시험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그리고 코어를 제거하고 그 다음 가타파차를 제거했을 때 크라운 제거와 코어 제거는 복잡과 간단으로서 복잡만 인정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크라운 제거인 복잡과 가타파차를 제거하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어떻게 각각 100%로 인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포스트를 세우고 보철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리엔도를 하게 됐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만 크라운을 벗기고 포스트를 제거한 다음 가타파차를 제거하는 그런 리엔도를 진행하셨다면 어떻게 인정된다? 이건 역시 2월 1일자로 바뀐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복물 제거와 금속체 포스트 제거는 100%를 각각 인정하고요. 지피콘 제거를 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만 50%로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두 가지는 50%, 50%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2월 1일부터 어떻게 명확하게 지피콘 제거를 50%로 인정하고 크라운 제거와 포스트 제거는 100%로 각각 인정한다라고 바뀐 내용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와 파일은 한번 인정한다. 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근관장 측정 검사랑 파일은 1회만 인정하니까 예전에 처음에 신경치료 할 때 이 부분 이미 파일 산정했고 근관장 측정 검사 청구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신경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리엔도는 저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3년 전에 1년 전에 신경치료 할 때 그걸 했다고 해서 다시 청구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신경치료 새로 시작할 때 그때 한해서 1회에 한해서 다시 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오래전에 지금 연차가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신경치료를 1개월 안에 다시 하게 되면 50%만 인정한다. 행위료의 50%만 인정한다. 이런 기준이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없어졌죠. 재시행, 신경치료를 다시 하게 됐을 때 그게 2주 만이건
석 달만이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 행위료는 100%를 인정한다라는 것도 별표 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근관 치료 시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 인정한다라는 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재근관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30일 이내에 재근관 치료 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100% 산정 가능하다. 네, 제가 별표 치시라 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30일 안에 하더라도 100%입니다. 2번, 발수 100%에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50% 가능하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근관 치료에서 발수는 절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전제로 사용된 비타펙스를 제거하는 경우에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로 산정 가능하다. 아, 비타펙스를 제거하는 것은 아쉽지만 제거료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피콘을 제거해야만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로 인정되고요. 비타펙스로 메워놨던 치아는 제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트하이 파일은 일치당 1회 산정으로 이전에 근관 치료를 했을 때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엔도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에 신경치료 새로 다시 할 때 1회에 하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5번 볼까요? 근관장 측정 검사 역시 이전에 했으니까 산정 불가하다. 아니요. 파일과 같이 다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옳은 것 정답은 바로 1번이었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관 세척과 함께 산정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네, 근관 세척. 좀 짠하죠. 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왜요? 발수하는 날 우리가 발수를 하고 당연히 캐널 드레싱을 합니다. 하지만 발수하는 날 근관 세척 비용은 발수 행위료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우리가 근관 충전하는 날에도 당연히 캐널 이리게이션을 하고 나서 캐널 필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근충하는 날 세척은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근관 세척과 함께 산정할 수 없는 아이가 바로 1번, 2번,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4번의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타파차 제거하는 리엔도시에 청구하는 거죠. 지피콘을 제거하고 확대 또는 성형 또는 세척부터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일날에 지피콘 제거와 근관 세척은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응급근관처치는 치수각만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발수도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발수도 하지 않은 치아에 세척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근관치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과 관련해서 뇌문항이 나오게 되죠. 8점이 걸려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그럼 우리 한번 발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발치는 크게 단순 발치랑 난발치 그리고 매복치 발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발치에서는 전치 분야, 구치 분야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전치부를 빼는 것과 구치부를 빼는 것은 당연히 난이도가 구치부가 좀 더 어렵겠죠. 루트도 많고 또 뒤쪽에 있다 보니까 발치하실 때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수가가 달라요. 자, 치아 분할이 없는 일반적인 발치를 영구치 발치를 우리는 단순 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발치는 당연히 만곡 또는 비대 또는 유착되어서 치근을 분할해서 빼는 걸 우린 난발치라고 하죠. 매복치는 세 가지 단순 복잡 완전으로 나뉜 거 알고 계시죠? 절개만 해서 바로 쑥 올라오면 단순 매복치 발치가 되고 그다음 절개를 한 다음에 치아를 잘라서 뺐다 그러면 복잡 매복이 되죠. 완전 매복은 어떻게 하죠? 절개하고 치아를 잘랐는데도 루트가 이만큼 남아서 주변에 골 삭제까지 해서 빼야 될 때. 자, 그럼 골 삭제만 하면 무조건 완전 매복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상황이어야 되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에 매복되어서 골 삭제까지 하면서 뺐어요 라고 해야 완전 매복이 인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발치에 다양한 발치에 있어서도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곁들여서 난발치와 매복치 발치는 방사선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치하는 당일에 방사선을 찍으셔도 되고요. 이전에 먼저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추후에 발치를 하시게 됐다. 그리고 그게 이전이 바로 몇 달 전, 한 달 전이다라고 하면 내역 설명을 기재하시고 재진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발치는 당연히 벌을 쓰지 않는 심플한 발치이고요. 난발치와 매복치 발치는 벌을 사용하시게 될 테니까 이때 버 산정이 가능하고 버에 가를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발치랑 더불어서 우리가 치조골 성형을 할 때 청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 발치와 난발치는 당일에 동시에 치조골 성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단 매복치 발치는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복치 발치는 치조골 성형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발치료만 인정한다라는 기준도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일률적으로 방사선 촬영 없이 시행한 난발치는 단순 발치로 조정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난발치는 방사선을 동반하는 게 바람직하다. 2번,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를 잘라서 빼면 우린 이것을 절개했으니까 일단 묻혀있다는 거죠. 묻혀있는 치아를 잘라서 뺐으니까 우리는 매복치 중에서도 복잡 매복치라고 이해를 하시죠. 예, 옳은 이야기네요. 3번,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예후가 안 좋거나 또는 이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를 할 수 없이 빼게 되면 발치료는 절반만 주겠다? 아, 이건 우리 병원 원장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죠. 신경치료를 해서 어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정말 예후가 안 좋아서 빼게 됐다? 이때는 신경치료 비용과 발치 비용을 모두 다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만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이야기가 되네요. 옳지 않는 답입니다. 자, 보기 4번, 매복치 발치 산정 시 방사선 촬영이 없으면 단순 발치나 난발치로 조정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매복치 발치, 엑스레이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완전 매복치 발치랑 치조골 성형을 동시에 하면, 예, 아쉽게도 매복치 발치만 인정한다. 맞습니다. 매복치 발치는 치조골 성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구강 내 소염술의 산정 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네, 그럼 구강 내 소염술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시겠죠? 구강 내 소염술 살펴보겠습니다. 산정 기준 보시면 마취 그리고 수술 후 처치가 없는 경우에 조정될 수 있다. 네, 구강 내 소염술의 선생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절개 및 배농인 거 알고 계시죠? IND의 I가 바로 인시전, 반드시 절개를 하셔야 합니다. 절개를 하고 농을 빼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IND라고 차팅을 하실 때 실제로 절개를 하지 않고 큐렛으로 간단히 염증을 좀 긁어주고는 IND 소염술 했어요라고 차팅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건 절개 배농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마취를 동반해서 절개를 하고 농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꺼즈를 패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오셔서 드레싱을 하고 뉴꺼즈를 제거하는 수술 후 처치가 동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IND를 하면서 마취가 없다 또는 이후에 드레싱이 없다라고 하면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이거 절개 및 배농 안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취와 후 처치를 동반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취를 IND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오셔서 드레싱을 할 때는 수술 후 처치, 그 중에서도 가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구강 내 소염술은 지금 구강 외과 파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과 파트로 들어와 있는 수술 항목이기 때문에 치주 후 처치가 아니라 수술 후 처치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부위에 IND를 하고 또다시 해주게 될 때 이때도 일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를 다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연차가 좀 오래되신 우리 선생님들은 15일 이내에 뭐 어쩌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IND를 만약에 열흘 만에 절개 배농을 했는데 다시 이게 또 이렇게 붙으면서 또다시 농이 생기고 또다시 절개 배농을 해야 된다. 기간 상관없이 100%라는 거 기억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하긴 한데요. 구강 내 소염술의 봉합사가 인정된다라는 것. 조금 독특하죠. 선생님,
우리 원장님들 진료하실 때 절개배농하고 봉합하는 거 보셨나요? 전 사실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농이 빠질 수 있도록 째 놓는 건데 이것을 갖다 다시 꼬맨다, 실크를 썼다라는 게 사실 저도 조금 경우의 숫자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드레인 관을 배에 관을 꽂아 놓는 경우에는 봉합을 해서 이게 빠지지 않도록 다시 좀 봉합을 해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 소염술에 실크를 썼다 그러면 이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예외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참 많이 나오는 항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것도 사실 극히 드물지만 농량이 다발성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군데만 농이 잡힌 게 아니라 위아래로 막 이렇게 농량이 잡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랬을 때 상악과 하악을 다 절개 배농을 했을 때 두 부위를 했으니까 두 개로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정되냐면 상하 좌우, 상하 좌우로 구분하여서 주된 부위는 100%를 주고 나머지 부위는 50%씩 해서 하루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를 인정한다는 건 횟수로 이야기하면 두 개까지 인정된다라는 이야기와 맞죠. 자 그러면 16번과 46번의 절개배농을 오늘 각각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횟수로 이야기하면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아니라 1 0.5 해서 1.5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발성 농량이 있어서 절개배농을 여기저기 했을 때 몇 개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수 산정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하 좌우로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2분의 1 악당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구강 내 소염술은 2분의 1악당 하나씩 주며 나머지 부위는 50%씩만 인정한다라는 걸 기억하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걸 찾아야 되죠. 1번 절개가 없어도 마취 후에 배농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 아니죠. 구강 내 소염술은 반드시 절개 및 배농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2번 구강 내 소염 수술 이후 드레싱은 대수술 후 처치로 산정한다? 대수술 후 처치란 수술 후 처치 중에서도 두 번째 수술 후 처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강 내 소염술 후 드레싱은 가 수술 후 처치로 인정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치 후에 적용하는 그 수술 후 처치 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수술 후 처치가 아니다. 3번 다발성 농량으로 하루에 여러 부위에 시술하더라도 최대 3회까지 인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부위 100 나머지 부위 50%씩 하여 하루 최대 200%, 즉 횟수로 2개까지 인정한다가 돼야 됩니다. 구강 내 소염술 시 사용한 봉합산은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예외로 제가 구강 내 소염술은 봉합사를 준다라고 했던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구강 내 소염수술 시행 후 일주일 후에 동일 부위에 다시 시행하여도 100%를 산정한다. 네.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거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진료 행위와 버 적용이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버, 가, 나, 다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돌아와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버, 쏘 등 절삭기류 급여라고 적혀 있고요. 하루에 버는 상하로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된다는 것도 일단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상하게 버를 썼고 하하게 버를 썼으니까 버 두 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하루에 하나만 준다.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버에 가, 나, 다. 라도 있습니다만 치과에서는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어서 가나다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언제 가 바를 주고 언제 나의 벌을 주고 언제 다의 벌을 적용하는지를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가격부터 한번 보시면 가 같은 경우가 제일 저렴하죠. 6,980원을 주고요. 나의 바는 39,980원, 다의 바는 28,07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가의 벌을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청구하고 있죠. 발치할 때, 즉 남발치, 매복치 발치할 때,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할 때, 그리고 시스트를 제거할 때, 치근단을 자를 때, 또 임플란트 제거 술 중에서도 복잡한 걸 할 때.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은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류착은 성공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픽스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미 유착이 성공한 픽스처를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거 키트나 트래핀 벌을 이용해서 우리가 픽스처를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시에는 버의 가를 동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버의 나 39,980원이나 주는 이 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인정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토러스 제거, 골 융기 절제술이라고 하죠. 그 토러스를 제거할 때 버의 나를 준다는 것도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버의 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그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파절됐거나 또는 스크류가 파절되어서 이걸 제거하는 걸 우리는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행위를 할 때 또는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해서 치조골에 소실이 많이 있는 치아에 치주 치료의 명분으로 조직 유도 재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차폐막 멤브레인을 올리고 그다음에 판막 박리했던 걸 다시 덮어서 봉합하는 치주 수술이죠. 자, 이때 자가골을 이식해서 뼈를 넣었다. 동종 이종 합성골이 아니라 자가골을 채취해서 뼈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올리는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조직 유도 재생술을 했을 때 버의 다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있는 항목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처치들이 있지만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우리 로컬에서 많이 하는 수술들은 아니니까 제가 자주 하는 항목만 이렇게 골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복잡 매복치 발치를 할 때는 버에 가. 예, 맞습니다. 6,980원짜리. 치근 나항을 적출할 때도 역시 버의 가가 맞습니다. 이걸 가끔 나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나한 나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네, 이것도 가입니다. 골융기절제술 나왔네요. 골융기절제술은 나를 인정한다. 39,980원에 나를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직유도재생술 중에서 자가골이식을 동반한 것 버의 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헷갈리시죠? 네, 남은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버의 가, 나, 다 언제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뭐가 정답일까요? 3번, 임플란트 제거술 할 때는 버의 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진료 행위별 산정 기준 치주 치료랑 보철 치료 파트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 다음 진료 내역 중에서 9월 20일 진료 시 시행한 치석 제거 횟수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치석 제거 횟수를 물어보는데요. 문제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이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한 번씩 욱신거려요. 그래서 오늘 전학 치석 제거를 시행하고 다음번에 10번대 구치부에 치근할택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10일 날 다시 오셔서 10번대 치근할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셨나를 한번 보시면 9월 20일 날 오셔서 지난번에 치료 후에 괜찮았다가 최근에 다시 잇몸이 부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구강 상태가 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스케일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학 치석 제거를 다시 하고 다음번에 오셔서 잇몸 치료를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9월 20일에 치석 제거의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일 부위 전학을 한 번 더 하신 거니까 치석 제거 동일 부위 재시행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활택술과 소파술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까지 같이 한번 동일 부위 재치료 시 산정 기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치석 제거 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100%가 인정이 되고 3에서 6개월 50%, 3개월 이내 재시행 시 드레싱으로 인정되는 것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활택술과 소파술은 동일하게 3개월이 지나면 100%를 인정하고 1에서 3개월 사이에 다시 하면 50%, 1개월 안에 다시 하면 치주 후첫 치료 인정된다.
박리 소파술은 조금 남다르게 6개월이 지나면 100%, 6개월 이내면 무조건 50%를 다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아까 치석 제거 가 전학 스케일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50%고 6개월이 지나야 100%인데요. 문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전학 스케일링을 했고 9월 20일 날 전학 스케일링을 하셨으니까 4개월하고 약 20일 정도가 지났죠. 그러면 3에서 6개월 사이에 걸리게 되니까 동일 부위 재시행 기준에 따라 50%만 인정하겠네요. 자, 그러면 전학 치석 제거의 횟수가 6인데 50%만 잡아야 되니까 6의 절반인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 되시나요? 가끔 이런 유형으로 해서 치석 제거 재시행 또는 치그날텍 치주 소파 재시행 관련한 문제 또는 횟수가 몇 개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공부하시고 시험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17번 문제는 치은 박리 소파술에 대한 문제네요. 치은 박리 소파술은 자주 하는 원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힘들게 진료하시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치주 소파술까지만 하시고 박리 소파는 거의 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계시죠. 자, 박리 소파술을 잘 보지 않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가볍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고 잇몸 쪽에 많이 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치주 판막을 절개 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은 연하의 치석을 저렇게 긁어내죠. 자, 그리고 나서 치석 제거와 함께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바로 봉합을 하면 치은 박리 소파술 단순한 게 되고요. 간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벌을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치조골들을 다듬어주고 있는데요. 골성형과 삭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골성형 삭제를 동반한 다음에 다시 봉합을 했다라고 하면 치음 박리소파술 복잡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건 어떻게 했고 복잡한 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구별하시면서 박리소파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치주 치료는 3분의 1 악당 산정입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죠. 박리 소파술도 역시 3분의 1 악당 산정이고요. 초진에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박리 소파술보다 아랫단계인 전처치를 한 가지라도 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스케일링을 하고 박리 소파 또는 활택술을 하고 박리 소파 이런 식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마취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치주 수술이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시술 당일에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엑스레이 촬영이 동반되거나 또는 처방 수술을 했으니까 처방전 등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3분의 1학의 범위 안에서 박리 소파술을 하면서 발치를 하나 합니다. 같은 3분의 1학 범위에 있습니다. 박리 소파술을 하면서 치아 하나는 안 되겠다. 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를 빼게 될 때 이때 발치의 수가는 50%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범위 내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리 소파술은 10번대 구치부를 하고 당일에 발치는 40번대를 한다면 그건 각각 100% 100% 청구가 되지만 같은 동일 3분의 1학 선상에서 박리 소파를 하면서 치아 하나를 발거하게 됐다라고 하면 발치는 50%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주 수술은 실크를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 수술에서 버는 산정할 수가 없죠. 딱 하나 치주 수술에서 버가 인정되는 경우 앞선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 재생술에서 버의 다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외에 치주수술에서 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크는 가능하나 버는 산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아까 치은 박리소파술 복잡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죠? 골성형을 위해서 버를 이용해서 골성형을 할 때 이때 버는 산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치주 판막을 박리하고 치석 제거와 염증을 제거하고 꿰매면 간단. 그리고 한두 개 치아만 가볍게 진행하는 경우도 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 치아만이라 하더라도 치조골이 수직적으로 골 흡수가 나타났을 때는 그래서 골 성형과 삭제를 동반해야 할 때에는 복잡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치은 박리 소파술은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치석 제거 이상의 전처치, 그리고 치준한 측정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마취, 투약 등이 수반되는 게 바람직하다, 권장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개 치아라 하더라도 측은 분지 부위에 골흡수, 수직적 골흡수 양상이 있어서 치조골 변형 및 수직적 골흡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복잡으로 가능하다. 한두 개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복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부위에 치은 박리소파술과 발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각각 아니고요. 발치는 50%만 인정한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옳지 않은 건 바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마저 보시죠. 보험 등재된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에 재료 신고를 하고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네, 치주치료는 실크를 산정할 수가 있다. 재료 신고하시고 나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실까요? 다음 중 봉합사를 산정할 수 없는 행위로 옳은 것은?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치주 수술은 봉합사를 산정할 수가 있고 반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구강 외과 수술은 바가 인정이 되고 실크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치주는 실크, 구강 외과는 버.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늘 예외가 있는 거니까 한번 봉합사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합사가 인정되는 진료 항목 중에서 구강 외과 파트 왼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외과는 실크를 주지 않고 벌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외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구강 외과 진료에서 버는 너무 당연하고 실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보시죠. 치조골 성형수술. 네. 실크 받을 수 있습니다. 버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소대 성형 같은 경우에 순소대성형 또는 설소대성형술을 하고 나서 개창이라고 하죠. 열어서 절개해서 열어서 근육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한다거나 또는 상순 부위에 소대를 Z자 또는 Y자 모양으로 절개한 다음에 다시 봉합할 때 실크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실크 인정된다. 자, 그리고 골융기절제술입니다. 토러스 제거. 아까 기억나시죠? 하악 설측에 있는 토러스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나서 꿰맸을 때 실크 인정된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뭘까요? 성형이라는 단어, 그리고 골융기절제술은 성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뼈를 성형하는 수술이죠. 자, 이렇게 성형 수술에는 실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공부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찢어져서 와서 꿰맸을 때, 입 안을 꿰맸을 때 구강 내 열상봉합술로 청구를 하게 되죠. 네, 이 또한 실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강 내 소염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크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에서도 실크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정도가 구강 외과에서 실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외에는 절대로 실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강 외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발치죠. 발치하고 나서 봉합을 했을 때 실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실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성형 수술, 그리고 토러스 제거하는 것, 그리고 열상 봉합, 그리고 IND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주 수술은 고민하실 거 없고 실크를 다 받을 수 있다. 실크를 썼다면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버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치주에서는요.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치은 신부착술, 치은 성형, 치은 절제술, 그리고 치은 이식술, 그리고 치과에서 그나마 좀 많이 하시는 박리소파술, 당연히 봉합이 들어가죠. 실크 청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이식,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 등에도 인정이 됩니다. 또 우리 치과에서 참 많이 하시는 치관 확장술, 크라운 랭스닝도 나 같은 경우에는 근단 변이 판막술이죠. 골삭제까지 병행한 근단 변이 판막 다. 그럴 때도 실크를 쓰시게 되고 이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 엄청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 봉합사를 산정할 수 없는 행위로 옳은 건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답은 뭘까요? 치근 낭적출술은 구강 외과 수술이고요.
성형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시스트를 제거하는 것, 봉합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구강 내 소염술은 외과 술이긴 하지만 실크를 주는 좀 특이한 경우 말씀드렸죠. 협순 소대 성형, 치조골 성형술은 실크를 주는 예외의 외과 항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박리소파술은 치조수술, 당연히 실크 받고, 자,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입니다. 이제 보철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틀니부터 임플란트 그리고 수복물 제거 부착 관련한 문제 네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8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급여 틀니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틀니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다 보험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금속상 완전 틀니 또 레진상 완전 틀니 둘 다 보험이 되고요. 부분 틀니는 클라스형 부분 틀니만 보험이 된다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틀니는 당연히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 무치아 환자에게, 그리고 부분 틀니는 치아가 하나라도 있으셔야 되죠. 그게 임플란트 치아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 무치아 환자에게 부분 틀니가 보험이 인정이 되죠. 완전 틀니는 5단계로 부분 틀니는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마 치과에서 많이들 지금 시행하고 계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틀니 5단계, 부분 틀니 6단계, 여기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가끔 시험에 완전 틀니는 6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X, 완전 틀니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자, 공통점 만 65세 이상 보험 적용, 이것도 너무나 당연히 아실 거고요. 7년 이내에 한 번만 보험이 된다. 7년 안 됐는데 떨어뜨려서 깨져서 다시 만들어 달라 보험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 어떤 경우 심각한 구강 상태의 변화가 있어 치조골이 급격히 녹아내려서 7년이 아직 안 됐지만 추가로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는 전문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명은 K08.1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 부담금도 한 번쯤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5%,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는 15%를 환자가 부담을 하고 틀니를 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루에 두 단계를 진행했을 때, 즉 첫날에 오셔서 바로 진단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예비 인상을 체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환자에 맞춤 개인 트레이 또는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오늘 바로 러버 인플레이션까지, 파이널 인플레이션까지 오늘 바로 떴다라고 하면 오늘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루에 두 단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하루에 한 단계만 진행해야 된다라는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틀니에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틀니에서는 하루에 두 단계를 진행했을 때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라고 풀어주세요.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죠. 임플란트는 하루에 반드시 하나의 단계만 들어가야지 하루에 1, 2단계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틀니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올까 봐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임시 틀니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임시 틀니도 임시 완전 틀니가 있고 임시 부분 틀니가 있는데요. 사회생활이나 또는 식사 등등을 위해서 원 틀니가 나오기 전까지 쓰실 수 있도록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것 또한 보험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땐 신청을 하실 때도 임시 틀니도 같이 진행합니다라고 체크해서 신청을 아마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임시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267,430원입니다. 악당 가격입니다. 한 악당, 상악, 하악, 악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임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3치 기준으로 현재 70,820원의 수가, 그리고 추가 한 치아당에서 6,81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에게 임시로 완전 틀니를 먼저 넣어드릴 겁니다. 그때는 수가가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환경이죠. 치아가 하나도 없다라는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금액은 하나로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부분 틀니 환자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존한 치아의 개수가 환자분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다섯 개가 남아있고 어떤 분은 딱 두 개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잔존한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임시 부분 틀니는 가격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환자분마다 돈을 내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구별하냐? 참치 기준으로 해서 추가 일치당 돈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제가 한번 하악에 6전치만 있는 분의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봅니다. 구치부 4, 5, 6, 7이 좌우로 없으시고요. 하악에 전치 6개만 있으세요. 그런데 임시 부분 틀니를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할 때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이 환자분 지금 총 8개가 없으시죠? 치아가. 잔존한 치아를 반드시 치식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8개가 없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기본 3치 묶으시면 되죠. 7만 820원 하고요. 추가로 몇 치아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네. 5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810원 곱하기 5개랑 7만 820원이랑 합치면 대략 10만 원이 좀 넘겠죠. 그 금액에 환자가 30% 또는 5%, 15%를 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시 틀니의 본인 부담금 방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환자분이 치아가 딱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2개가 없어요. 7번에서 7번까지만 인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치에 딱 두 개만 있고 나머지 12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일단 세 개를 묶으셔야 되니까 3치 기준 하나 받으시고 나머지 12에서 3을 빼면 9가 남겠죠. 추가 9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본인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니 제작 시와 임시 틀니 제작 시에 또 동일하게 환자분이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진찰료를 청구한다거나 또는 유상으로 등록해서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급여 틀니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 1단계, 2단계 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동시 산정이 가능하다. 네, 이게 틀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볼까요? 급여 틀니 제작 후 파손이 된 경우에 7년 이내라 하더라도 한 번 추가로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네. 7년 이내라 하더라도 1회 추가로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선가 본 적은 있지만 파손돼서 깨져서 다시 해줄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치조골의 상태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소실되면서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지 파손되어 깨져서 7년 안에 다시 해줄 수 있다?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여 틀니 1단계까지만 진행하고 만약에 치료가 중단되었다면 이때는 진료비 산정이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록하고 치료 계획 세운 것까지가 1단계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 본을 떼지 않은 상황인데 환자분이 오질 않으세요. 1단계까지만 하고 스톱됐다고 해서 우리가 1단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따라서 진행한 것까지 청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환자가 다른 치과로 가셔서 다시 1단계부터 하실 수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병원에서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시거나 또는 가끔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공부를 더 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1단계까지만 진행되고 스톱됐다면 진행한 것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임시 부분 틀니 제작 시에 4치 기준으로 적용하되 일치당 수가가 추가된다가 아니라 아까 기억나시나요? 3치 묶어서 하나 그리고 추가 일치니까 4치가 아니라 3치입니다. 잘못됐고요. 임시 틀니는 무상 유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니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임플란트의 재수술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제 임플란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 시 산정 방법. 첫 번째, 2단계 고정체 식립, 즉 픽스처를 이제 수술을 했어요. 픽스처를 심고 뼈하고 유착되는데 실패해서 다시 수술이 필요할 때 산정한다. 네, 맞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2단계 행위료의 50%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 2단계를 이미 청구를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하는데 또 2단계를 할 수 있나요? 네, 2단계의 50%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대는요? 재료대는 100%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단계, 2단계와 재료.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2단계 50%와 재료를 다시 청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3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럼 다시 수술하고 50%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술 중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시술 중지 신청을 먼저 하시고 다시 재시술 등록을 하셔야만 2단계 50%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그냥 수술만 다시 하고 50% 또 청구합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삭감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시술 중지 재수술 등록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패했던 픽스처를 제거했으니까 흔들려서 제거했으니까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청구할 수 있죠? 라는 질문에서는 X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과정에서 실패한 것을 제거하는 건 제거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크라운까지 다 씌우고 그 치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추후에 이걸 제거하는 건 임플란트 제거술이 되지만 수술을 하는 중간에 실패해서 제거하는 건 제거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임플란트 재수술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정체 식립술 후에 골류착 실패로 재식립하는 걸 말한다. 네, 재수술이니까요. 재식립하는 경우 2단계의 50%를 산정한다. 네, 맞습니다. 2단계 행위료의 50%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골류착에 실패한 고정체를 제거하는 경우에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 중지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시술 중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재시술 등록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자, 5번 재식립 시에 픽스처 재료대는 다시 100%를 준다. 네,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보철물 제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철물 제거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선생님들 개수 산정, 브릿지 제거 개수 산정 아시죠? 어떻게 하죠? 지대치는 각각 인정하고 연결된 인공치는 묶어서 하나로만 인정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XX27입니다. 25번과 26번의 인공치가 붙어 있죠. 자, 이럴 때는 24번 하나, 27번 하나, 25, 6번 묶어서 하나, 총 복잡 3개가 되겠습니다. 네, 크라운, 인레이, 브릿지 제거는 복잡인 거 아시죠? 복잡 3개. 맞네요, 1번은. 자, 2번 보기 보실까요? 24번, X26번. 자, 그러면 당연히 3개가 되겠죠? 25번 하나 단독으로 판익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31번, 33번, 35번이 지대치고 2번과 4번 치아가 없는 인공치입니다. 자, 인공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사이사이에 끼어 있죠. 이럴 때는 각각 하나의 치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잡 제거 5개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35번 인레이를 제거했을 때 인레이도 복잡으로 인정되는 거 아시죠?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는 복잡이다. 자, 그러면 하나, 맞죠. 시당이니까. 5번 보기 볼까요? 광중암 레진을 제거했다. 16번. 광중암 레진 제거는 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다? 5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광중암 레진은 비급여 재료잖아요. 비급여 재료니까 제거료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다면 인레이나 브릿지는 비급여가 아닐까요?
다 비급여죠. 네,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재건 행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보험으로 떼었는지 보험으로 떼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하신 시술의 행위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광중암 레진이라 하더라도 재고료를 당연히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진 제거는 복잡이 아닌 간단으로 인정하죠. 따라서 수복물 제거 간단 1회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산정할 수 없다라는 보기가 잘못된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보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파트죠. 기타 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진료? 어떤 게 기타 진료인가요? 네, 마취 관련한 문제, 방사선 각각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일 부위의 동시 산정, 와, 세 문제나 나오네요. 배점이 6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죠. 왜요?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각각인지, 100대 50인지, 100대 0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도 또 한 문제 나오고 해서 총 10문제 20점이 걸려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올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무엇인가요? 가 한번 볼까요?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마취 시에는 마취 행위료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네, 마취 가산 연령을 공부하셔야 되네요. 네, 마취 가산은 몇 살의 분야 그러면 네, 지금 가 보기에 나온 것처럼 만 6세 미만 30% 가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마취를 했을 때 30% 가산이 붙습니다. 대략 나이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 왜 가산이 붙는지 느낌이 오시죠.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전신질환이 있고 마취 주사제가 들어가면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들을 마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6세 미만 아이들은 마취할 때 쉽게 할 수가 없죠. 바둥거릴 테고 잡아야 될 테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산을 좀 더 해주고 있죠. 30% 가산 맞습니다. 54번 유치 발치 시에 함께 시행한 전달 마취는 산정이 가능하다. 네, 54번이면 상악의 우측에 2번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유치 같은 경우에 상악은 전달 마취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무조건 상악은 침륜 마취만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4번 발치 시에 전달 마취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다음 도포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별도 가능하다. 도포 마취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정 불가하죠. 마취료는 마취 행위료 더하기 리도카인 더하기 의약품 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마취의 3종 세트죠. 행위료, 사용한 리도카인, 리도카인 보관료라고 생각하시는 의약품 관리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번, 21번 매복과잉치 발치를 위해서 전달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가 가능하다.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 전달 마취는 일반적으로 전치부에는 인정이 안 되죠. 전치부는 침륜 마취가 인정되는 범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악의 전치부에 한해서 난이도가 높은 외과 치주과적 수술을 하실 때는 전달 마취를 인정하곤 합니다. 그때 바로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외과 치주과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 뭐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상악의 매복 과잉치입니다. 전치부에 그리고 측은단 절제술이라든지 측은낭 적출술 이 정도가 상악 전치부에 시행하는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주 영역에서는 치은박리소파술이라든지 또는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또는 조직유도 재생술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복과잉치 발치를 위해서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옳은 것 정답은 뭐가 될까요? 가, 라, 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자, 그러면 파노라마가 언제 인정되는지 기준을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우린 사실 치과 입장에서는 신환이 오시면 일단 큰 사진 한번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치과계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환자가 다 파노라마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파노라마를 찍으셔야죠 라고 하는 파노라마의 인정 기준을 제시를 해놨죠. 자, 선생님들 얼마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기를 한번 보면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데 필요한 방사선이다. 네, 이게 바로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겠죠. 네, 두 번째, 치아 맹출 확인을 위해서 촬영한 경우에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 엄마들이 워낙 나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 1번 치아 언제쯤 나와요? 앞니 언제쯤 나오나요? 라고 궁금하셔서 치과에 와서 사진을 찍어보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럴 때 연령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6살인데요. 1번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찍었다. 자, 이것은 아직 평균적으로 교환 시기가 되지도 않았죠. 6살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파노라마를 찍어서 확인했다. 그걸 보험 청구한다. 그것은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노라마가 인정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맹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치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뭔가 걱정스러운 거죠. 따라서 이때는 파노라마를 찍은 걸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잘 못된 것이죠. 부분적인 치조질환 관찰을 목적으로 촬영을 시행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 부분적인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네요. 전반적인 치조질환 상태를 확인하고자 라고 했다면 옳은 표현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치주질환이 아주 심하신데 치근단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10장 또는 16장을 찍어야 전학을 찍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벌써 몇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는 만 원 조금 넘으니까 전반적인 치주질환 상태를 보고자 파노라마를 찍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심평원은 삭감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부분적인 치주질환 상태는 치근단으로도 충분하잖아 라고 해서 파노라마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 전에 반드시 표준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바로 파노라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를 선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문제 나오면 잘 보시고 CT는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을 먼저 찍고 후에 찍어야 된다가 옳은 표현이고요. 파노라마는 치근단을 먼저 찍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정기검진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임플란트 수술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파노라마 촬영 인정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분이 임플란트도 하셨지만 추후에 몇 년이 지나서 치주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고자 오셔서 찍었다면 청구가 되지만 표현 자체가 임플란트만을 정기검진 목적으로 왔다. 그 표현이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1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진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산정 기준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네요. 동시에 시행한 경우 산정 기준이니까 동시 시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 40세 환자가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치근단 촬영을 하고 검진을 해본 결과 급성 근단 농양으로 급성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치수강을 개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급성 농양으로 너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치수강만 개방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이때는 바로 응급 근관 처치라고 합니다. 응급 근관 처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A. 그리고 근단 부위의 염증을 배출하기 위해서 절개 및 배농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같은 치아에 절개 및 배농, 구강 내 소염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A와 B를 동시에 했으니까 치수강 개방과 구강 내 소염술을 동시에 했을 때의 산정 기준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일단 3번 주된 처치 100, 제2처치 50으로 산정한다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안면 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네, 이게 바로 TMD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면 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 혹시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턱관절 환자 그 TMD 아프다고 오신 분들 진료하시나요? 지금 아마 아니요 라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측두하 관절 자극 요법이라고 해서 단순 전기 복합 요법이 있습니다. 이 요법들은 아무나 어떤 치과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것이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된 병원에서 그 원장님만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 즉 턱관절 관련된 세미나나 아니면 구강 내과 전문 의사 원장님들은 물리치료까지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이수하지 않으신 원장님들은 어디까지 하시냐면 엑스레이 찍어보시는 정도, 그리고 약 처방 정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으신 원장님들도 더 가능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합 조정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3번의 보기에 보시면 분사신장 치료라고 있죠. 이게 뭐다? 냉각수를 턱관절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이것은 안면 동통 분야를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하실 수 있는 진료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관절 고착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환자가 오셨을 때 원장님이 손을 넣어서 과두부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입이 잘 벌어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엇갈린 과두를 맞춰주는 걸 악관절 고착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동통 분야를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치료하다가 턱이 빠지거나 또는 턱이 빠져서 아예 내원하신 분이 있어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턱을 맞추어서 입이 닫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비관열적 정복술이라고 있죠. 악관절 비관열적 정복술. 이 또한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면 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도 하실 수 있는 TMD 관련한 치료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오늘 한번 배워보셨네요. 자, 이 분야를 이수한 치과의사만 가능한 항목은 무엇이다? 네, 정답이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이 되겠죠.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은 단순 전기 복합 세 가지로 나뉘고 단순은 어떻게 적외선 쏘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치료기, 그리고 복합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면 동통 분야에 관련한 TMD 관련한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번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다음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26번부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동차 보험 청구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은 아주 가볍게 자동차 보험의 청구 플로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우리 병원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오신 환자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이때 우리는 환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셔야 되냐면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우리는 그 환자분의 보험회사가 어딘지도 같이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고 사고 접수번호가 무엇인가요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해당되는 보험회사로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지급 보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 보증서 안에는 사고 접수번호 외에도 지급 보증번호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보험회사와 우리가 보험 청구를 서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회사와 우리가 계약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의 인감 증명서 등등이 사업자 등록증 등등이 그 보험회사로 한 번은 접수가 되어야 그쪽에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환자분께 보험회사의 이름과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셨으면 우리는 그 해당 보험회사로 연락해서 지급 보증서를 받는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환자분 치료를 해드린다.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어디로 보낸다? 네,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로 바로 청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동차 보험도 청구를 바로 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환자도 심사를 해줍니다. 심사를 하고 그 심사의 결과를 어디에다 알려주냐면 우리 치과에도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환자분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우리 치과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우리에게 입금을 해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환자에게 우리가 지급 사고 번호를 물어보고 지급 보증서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에 가입한 환자인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보증서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환자의 보험 구분에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보험 진료를 하셨을 때. 그리고 환자에게 따로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해서 돈은 어디서 받는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기본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평원 진료비 청구 포털을 이용한 전자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네, 심사평가원으로 전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 청구하듯이 그냥 쏘시면 됩니다. 설정을 자동차 보험으로 설정해서 쏜다라는 차이점만 있겠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준다. 아, 이게 잘못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청구는 어디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가 돼야 되죠. 세 번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심사를 하고 결과가 왔는데 뭐 예를 들어 일부 못 주겠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25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25일이라는 것도 한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 청구는 보통 9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죠. 자동차 보험은 25일이라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지급 보증 번호는 해당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같은 번호로 관리된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우리 치과에 10번 오시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급 보증 번호가 계속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지급 보증 번호 받았으면 그걸로 계속 그대로 같은 번호로 이어서 쭉 청구가 들어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 조회 시에 반드시 청구 대상을 자동차 보험으로 선택한다. 네, 자동차 보험으로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고 송신하셔야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설정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공단이 지급한다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타 치료 자동차 보험 청구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파트죠. 청구 프로그램 활용 파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구 프로그램 잘 다루고 아마 계실 거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잘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 몇 문항이 나오냐? 프로그램 활용 관련해서 세 문항이 잡혀 있습니다. 6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잘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처치 버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의 프로그램인 두 번의 화면을, 처치 버튼의 화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익숙한 화면이죠. 네, 하나로도 비슷하고요. 또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색감이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두 번의 화면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처치 버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편하게 쓰시라고 우리 프로그램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묶음화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묶음이 우리 병원의 환경과 좀 다르게 묶여져 있다면 선생님들이 더하고 빼기를 잘 하셔서 최적의 우리 병원의 환경의 버튼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오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선 이거 안 쓰는데 들어있네 빼고 우리 병원에서 쓰는 게 여기 없네 라고 하면 집어넣고 그렇게 버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청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처치 버튼의 넣고 빼고를 어떻게 제가 좀 우리 병원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 버튼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관치료 파트의 발수라고 하는 처치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많이 보셨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병원은 바브드 브로치를 쓰지 않는데 이 발수 버튼 안에 바브드 브로치가 들어있는데 이걸 빼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바브드 브로치를 한번 선택하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걸 빼주시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클릭해서 바브드 브로치만 삭제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파일이 들어있는데 나이트아이 파일이 아니라 핸드 파일이 묶음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 파일을 버리고 나이트아이 파일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측에 숫가 검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이트아이 파일 찾고자 하시는 항목을 입력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찾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찾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다시 왼쪽 방향으로 삼각형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시면 그 친구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고 하셔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표준 필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름 쓰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필름도 지우실 수 있는 거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표준 필름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로 나가라 라고 하면 걔가 빠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면에서 아실 수 있는 게 저기 위에 보시면 상병명이라고 보이시죠? 상병명도 보면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발수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상병명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역적 치수염보다는 K02.5 치수 노출이 있는 치아 우식으로 우리는 더 신경치료를 많이 합니다 라고 하시면 상병명을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상병명 1, 2, 3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치 버튼에 상병명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는 기능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버튼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병원은 전혀 이 버튼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만약 버튼이 있다면 오른쪽에 삭제 오른쪽 하단에 삭제 보이시죠? 삭제해서 이 버튼을 없앨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병원에 필요한 버튼이 여기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삭제 바로 옆에 새로 입력이라고 해서 버튼도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서 우리 병원의 환경에 최적의 상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치 버튼만 제대로 잘 이용해서 활용하셔도 훨씬 더 수월한 청구 업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진료 업무의 처치 버튼은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행위, 재료, 약제 숫가를 입력 편의상 묶어놓은 것이다. 네. 우리 편하라고 편의상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고 하면 풀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발수 하나, 확대 하나 그렇게 클릭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버튼 안에 발수, 확대, 파일 등등을 같이 묶어놓은 것이죠. 처치 버튼에 설정된 내역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역을 변경하고 저장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바꾸고자 하시는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클릭만 하시면 창이 열리게 되고 아까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 넣고 빼고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처치 버튼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고자 하는 버튼명 위에서 우클릭해서 버튼을 바로 삭제해도 된다. 네, 처치 버튼 화면에서 바로 그냥 우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처치 버튼은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을 때 설정된 처치 버튼은 버튼 안에서의 내역 변경은 가능하나 새로운 버튼의 추가 또는 삭제는 불가하다. 그렇지 않죠? 방금까지 설명드렸죠? 얼마든지 추가로 필요한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건 삭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네요. 자, 5번 보기.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이 있다면 처치 버튼에 설정할 수 있다. 네, 병명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병명을 세팅하고 싶다면 상병명을 바로 저장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었네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올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섯 번째 파트죠. 병원 사무 관리 영역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사무관리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다른 타 자격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병원 사무관리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청구 영역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간관리자라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응시를 하려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이 공부한 내용을 실제 병원 임상에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의 가치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쨌든 핑계로라도 이번 참에 병원 사무관리 영역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교재 이론서를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깊이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참고 도서로 선생님 치과에 한 권쯤은 비치하고 있으면 어떨까 할 정도로 나름 공을 많이 들여서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사무관리 영역에서도 특히 어떻게 쪼개졌냐면 노무관리, 그리고 세무회계 파트, 그리고 개인정보관리, 치과 기록관리, 각종 신고 업무 해서 총 7문항 14점이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도전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망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저 위에 있는 그 고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28번 문제. 환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관리. 정말 무서운 거죠. 요즘 뭐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해도 하물며 뭐 식당에 그 배달의 민족이죠. 거기에 뭐 음식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뭐 다 동의하고 뭘 해야만 되는 되게 개인정보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대충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일반 법이고요.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의료법에 준수하여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보다 의료법이 일단 우선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법이 일반법보다는 더 위에 있고 우선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환자가 신환이 오면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해서 전자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뭐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받기도 하고 또는 종이 차트 같이 만들어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내밀고 환자분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적어주시고 아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서 사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진료 시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정보를 득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진료를 받고자 전화로 예약을 하실 때 그리고 시간을 잡으실 때 이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환자의 성함과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는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개인정보지만 환자는 알려줘야 됩니다. 왜?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방문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겠다라고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굳이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진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된 증상, 진단의 결과, 내용, 일시, 또 처방전에 관련해서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수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에게 우리 병원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생일 축하를 위해서 뭔가를 보내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를 취할 때는 반드시 동의하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일단 환자가 오면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재 동의를 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에 사인을 해달라고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더 공부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환자가 만약에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 내 정보, 내 진료 차트를 없애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 응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진료 기록의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삭제를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자료다라고 하면 그때는 삭제가 가능한 거죠. 자, 이것 또한 기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 동안 우리가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 명부 5년, 처방전도 2년 동안은 보관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종이를 출력해서 갖고 있지 않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동안은 보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각 서류의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고 이 기간이 지나서 환자가 삭제를 요청할 때는 가능하나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요청할 때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정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개인정보를 얻을 때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내야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개인정보를 반드시 취해놔야 되는 것이죠.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 네,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없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해선 안 되죠.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입원 여부를 직계가족이 전화로 문의를 하더라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네, 나 누구 딸인데요, 뭐 누구 아들인데요, 거기에 뭐 이렇게 알려달라. 개인정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물어볼 때는 알려줄 수가 없다.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증빙될 때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의외로 치과에서 현재 놓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쯤 각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답은 2번이었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진료 기록부에 작성하는 주소, 칩 컴플레인을, 즉 CC라고 하죠. CC를 바르게 설명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CC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CC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진료기록부에 권장하고 있는 작성 항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주소, 환자가 가장 지금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오셨냐, CC. 환자의 자각 증상 중에서 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증상이나 그 문제, 그리고 우리 병원을 오늘 찾게 되신 그 이유를 그대로 적으시면서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나의 생각을 더 포장해서 거기다 기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CC는 환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주소,
악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문제점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경로 및 환자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원장님의 소견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의 발생 초기부터 지금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록. 주소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현증은 객관적 소견을 우리가 적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과 기록을 적게 되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든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경과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진단명은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병명은 어떤 걸로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진단명이 차트에 기록되는 게 바로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한번 보죠. 주소 CC를 바르게 설명한 건 무엇이냐 그랬네요. 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증상이나 문제를 가급적 호소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거. 네, 이게 바로 CC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환자 문제점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경로 및 객관적 소견을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현증이었죠, 현증. 네,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진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 및 반응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 이건 경과 기록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 4번, 증상, 징후 또는 검사 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환을 규정하는 것. 이것은 뭐죠? 진단을 내리는 거니까 진단명이 되겠죠. 질환을 규정하는 것. 5번은 뭘까요?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이건 CC였죠. 주관적 호소를 부위, 정도, 상태, 색깔 변화, 열감 등의 소견으로 기록하는 것이네요. 네, 소견을 기록하는 건 뭐였죠, 아까? 현증이었죠, 현증. 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소견으로 기록하는 것, 현증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CC는 무엇이다? 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병원 사무관리 파트에서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이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은 또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 요양기관 포털 업무라고 아시죠?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심사평권에 들어가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고 뭐 사전 점검하고 재심사 조정 청구하고 하는 그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죠?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죠. 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사이트는 좀 다른 방입니다. 그 다른 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이라고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황 신고, 변경, 뭐 휴업, 폐업 신고 등등의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다? 처음 병원을 오픈할 때 이 사이트에서 신규 개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청구에서 어떤 통장으로 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지급 계좌 신고도 바로 이 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할 때도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원장님이 한 분 더 오셨다거나 또는 퇴사하실 때도 이 사이트에서 의료인력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나 레이저 등등 의료 장비, 뭐 근관장 측정 검사기도 마찬가지죠. 크던 작던 의료 장비로 분류된 신고들을 신고할 때도 이 사이트에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실장님들 또는 중간 관리자라면 이 사이트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자유자재로 신고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관련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급여로 사용하는 치료 재료 신고라고 1번 보기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 재료 신고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두 번에 하나로를 쓰신다면 프로그램에다가 재료 신고 방으로 가셔서 아마 재료를 등록해서 송신하고 계시죠. 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양기관 업무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료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탈에서 재료 신고를 하시진 않으시죠.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업무 포탈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를 하시고요. 의료기관의 휴폐업, 약국의 휴폐업, 그리고 의료장비, 그리고 시설 등록 현황 등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탈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 사무관리사 9월 13일에 우리 선생님들 응시하실 거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달콤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